Sunset slow, hey, you know you should stay for the night. 가장 기사. One more drink while we sit by the bonfire. 더 뉴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시승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 때문에. 그래서 그랜저 시승차로 하이브리드를 요청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아무도 시승해보지 않았길래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먼저 선점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 공개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은 그랜저와 함께 할 겁니다. 와, 뒷모습이 진짜 못 보던, 기존에 되게 못 보던 핸섬함이 묻어있습니다. 핸섬, 잘생김 묻었네, 잘생김. 일단 디자인 리뷰는 좀 이따 할게요. 일단 출근부터 할 텐데 요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지금 시승기가 없어서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내 분위기 자체가 정말 화사합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아반떼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검은색 일색의 어떤 실내였는데 이 소나타로 오면서 굉장히 정말 그 고급차, 고급 럭셔리 장르, 그러니까 현대라는 엠블럼이 여기 있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좋은 마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요 빛 그레인 있죠? 요 빛 그레인, 라이트 그레인. 이 부속 같은 경우에는 빛이 안 들어올 때는 그냥 은색 몰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잔 기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이 안정감이 극대화된 디자인에 모니터까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여기 이제 누르게끔 그 행동 유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요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은 부드럽게 상 열리는데 음소거 버튼 누른 것 같아요. 이 열리는 동작이 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동작도 굉장히 스무스해요. 천천히 열리다가 빨리 열리다가 마지막에 또 천천히 동작하는 그런 어떤 이런 마감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핸드폰 충전하는 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 이제 핸드폰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넣어야 되죠. 이렇게 넣어야 되다 보니까 운전할 때 핸드폰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요 메탈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렉서스 LS에서 한번 먼저 봤던 요소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새롭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홈 버튼을 클릭하면 요 내비게이션 안내가 여기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그 감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현대자동차의 유저 인터페이스 부서에 실력쟁이가 온 게 분명합니다. 이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이 대중 브랜드에서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 실내가 선팅이 안 돼 있어서 좀 안에가 더워서 공조 장치를 한번 조작을 해봤는데요. 이 온도 설정은 여기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직관적으로 바람 버튼이 액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버튼은 아날로그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는 요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터치를 할 거면은 다 터치로 하든지 아날로그를 할 거라면 적어도 온도 설정이랑 바람 설정은 같이 아날로그로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온도 설정은 아날로그로 해두고 송풍량은 터치로 해줘가지고 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두 부분이 이질감이 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준비해 놓은 건 뭐냐면 온도를 만약에 21도를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오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오토 버튼을 단계를 나눠왔어요. 로우, 하이, 미디엄. 평균 연비는 15.5km인데 하이브리드 특성상 원래 하이브리드 특성상 시내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걸 생각해보면 연비는 좀 더 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소나타 때 막 20km 가까이 나왔는데 확실히 얘가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무게도 있어서 그런지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는 확실히 연비는 조금 더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암레스트 부분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컬러 다 맞춰서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실밥이 여기 아랫부분,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까지는 그냥 사실 이렇게 우레탄 찍어가지고 놔도 될 법한데 사실은 이쪽 부분까지도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 버튼식 기어가 되면서 이쪽에는 레버값 안 들어가잖아. 이 버튼값은 쌀 거 아니에요. 이 레버값 아낀 걸로 여기다가 여기 이 부분을 굉장히 돋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를 수납공간을 이렇게 많이 놔뒀다는 거는 그래도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하란 뜻인데, 그런 뜻인지 몰라도 이 아랫부분을 굉장히 좀 가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 버튼식 기어 이렇게 만들면은 원가가 상당히 내려가겠구나. 왜냐면 사실 모든 차마다 이 기어 레버를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아낀 원가를 이쪽에 투자했다, 그렇게 보면 된다. 카레클린트 청담점으로 출근을 했는데 마침 공동대표인 타기성 대표가 있었습니다. 신형 그랜저 디자인 어떤 것 같아? 너 자세히 못 봤는데? 봐봐. 이쁘네, 색깔이 이쁘네. 되게 성의 없다 근데. 와, 색깔이 예쁘네. 흰색 차인데 참. 기존 현대차랑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 일단 그릴이 스라를 맞춰놓은 게 너무 나는 익숙하지가 않아지. 아, 그래? 이거 진짜 무슨 고래, 되게 고래같이 생겼어. 아, 고래. 고래 같네, 고래. 파격적입니다, 앞모습이. 지금 봐도 적응이 안 돼요. 엄청 파격적이고 적응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 지금 보면은 이 크롬 몰딩이 요 아래로 이렇게 가잖아. 크롬 몰딩이 이렇게 아래로 가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헤드램프를 켜면은 크롬 몰딩이 아래로 가고 눈이 여기 있잖아. 사실 이게 눈동자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 눈동자 하나씩 작은 크롬, 큰 크롬이 있네. 그치? 눈동자가 큰 게 밖에 있고 조그만 게 안에 있어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큰 게 안에 있고 조그만 게 밖에 있으니까 뭔가 약간 독특한 눈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똑같이 해서 두 개 다르지, 크기만 다르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 이 크롬 몰딩 아래에 있으니까 눈을 약간 위로 치켰던 느낌이 들지 않아?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인상을 생각할 때 이렇게 눈썹이 있고 눈썹 아래 이렇게 눈이 있잖아. 근데 얘는 약간 눈썹에 대한 그런 존재가 눈썹에 대한 그런 존재가 아래에 있고 눈이 위에 있는 느낌이라서 눈을 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봐봐. 이렇게 보자. 아니 이렇게 해. 이렇게 보면 되게 잘 되게 해야 되네. 되게 아, 좀 더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 이렇게 보면 되게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인상을 좀 더 딱 강하게 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치. 위에가 날아가 버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거야. 그래서 나는 방금 이렇게 됐었는데 얘만 이렇게 되게 강조되는 느낌. 아, 걔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얘에 대한 존재감이 없고, 그치? 얘에 대한 존재감이 아예 없고 얘만 강조된, 요 마름모가 강조된 느낌이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게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그래서 봐봐 이게 지금 흰색이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검은색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눈매가 안 보인다? 그리고 빛만 보여. 그래서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검은색 사면 돼. 그러면 훨씬 더 묻히겠네, 저런. 묻혀. 이런 표정들이 아예 묻히게 돼. 그리고 검은색 사면 뭐가 부각돼 보이는지 알아? 요 밑에 요 은색 몰딩 있지, 요 밑에. 요 밑에 은색 몰딩. 이건 항상 은색이야? 이건 항상 은색이야. 그래서 검은색을 사도 이 밑에 은색이 진짜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 이거는 색깔에 따라서 디자인이 되게 달라 보이겠다. 색깔에 따라 디자인이 완전. 이걸 만약에 은색으로 하면 또? 은색으로 하면 또 다른 또 느낌이지. 밑에 거랑 섞이면서? 이 독특한 눈매가 컬러에 따라 완전하게 보이느냐 가려지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라서. 근데 난 개인적으로 산다면 검은색 사고 싶어. 왠지 알아? 검은색 선택했을 때 밑에 이 실버 이 그릴 있잖아. 이게 쫙 펼쳐져 있고 낮게 있으니까 이게 되게 차가 엄청 안정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 우진아, 너 이것도 산 거 아니야? 안 사는데? 시승차인데? 와, 그리고 여기서 봐봐라. 어떤 차가 이거 이렇게 진짜 완전히 그냥... 알값이야. 콤파스 대고 요렇게 그렸어 완전히. 그치? 공기를 아주 잘 가르게 생겼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진짜 너무 매끈해 이 느낌이. 와. 근데 이것도 지금 이거 얘기 나누면서 계속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적응된다. 아, 그치, 적응되지. 아, 그거 같아. 진짜 고래 같다니까. 고래 같아. 눈이 조금만 더 이렇게 이쪽으로 좀만 더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 뒤트임? 조금 더 뒤트임이 좀만 더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뒷모습은 어때? 여기다가 현대마크 떼고 다른 럭셔리 브랜드 마크 단다 생각해봐. 완전 고급차야. 사실 저기 난 저기 현대마크가 적응이 안 돼. 난 뒤에보다 앞에보다 뒤에가 더 나는 개인적으로 더 이쁜 것 같아. 나도야. 근데 뒷모습은
일단 호불호가 잘 안 갈려. 누가 봐도 매끈하고 멋있고 되게 괜찮아. 약간 여긴 좀 더 익숙한 예쁜 익숙한 예쁨을 다듬은 느낌이고. 익숙한 예쁨이지. 저기는 새로운 낯설지. 새로운 시대라서. 그리고 봐봐. 머플러 팁이 얘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내려오고 머플러 팁은 기울기가 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라인이 양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 모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머플러 느낌이, 이 머플러가 머플러만 따로 보면 또 엄청 비싼 차 같아. 그리고 머플러 위에 상단 크롬이 있잖아. 요 상단 크롬이 여기 빨간색을 리플렉션을 시켜가지고 마치 그 머플러가 달궈진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치? 디자인은 의도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해보고 괜찮네 하는 건가? 아 뒷모습은 진짜 너무 예뻐. 역대급인 것 같아 진짜. 이게 여기가 이 내려오는 게 잘 안 됐으면 약간 더 날렵해졌을 거 아니야. 시차가. 근데 이걸 내려주면서 좀 되게 좀 젠틀해 보이기도 하는. 젠틀해 보여. 근데 형 오늘 약간 젠틀해 보이는데? 행사가 있어. 아니 뒤에 진짜 이쁘다. 아 뒷모습 진짜 예쁘다니까? 뒷모습 정말 정말 난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어. 그리고 봐봐 여기 라인도 여기서 라인 오다가 한번 꺾여서 이렇게 오잖아. 근데 얘를 일자로 쫙 했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 아니 얘가 기존 그랜저보다 휠베스가 길어져가지고 여기 공간이 되게 좋아졌거든. 그러면서 이쪽 라인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눴는데 한 갈래로 쭉 했으면 좀 심심했을 뻔했는데 두 갈래로 나누면서 좀 더 디자인이 더 좋아졌어. 그랜저가 전륜구동 세단이잖아. 전륜구동 치고 요 뒤에 휀더 볼륨감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편이야. 여기도 저 찢어지면서 휀더 볼륨감이 거기서 그치 얘가 이렇게 끝까지 왔었으면 휀더 볼륨감을 많이 못 키웠을 텐데 그러네. 여기서 한번 나누고 위로 보낸 다음에 볼륨감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 예쁘다고? 예뻐? 앞모습 어떻게 생각해? 앞모습 우리 지금 앞모습에 대한 설전을 벌였어. 마감이 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인데? 마감 퀄리티? 이런 분의 고급감을 좀 더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지. 그랜저의 그 급에 좀 어울리지 않는 퀄리티. 그랜저가 이제 예전부터 출세의 상징이었잖아. 둘 다 출세한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이거 하나 산 거야. 어? 성공한 탁실장 앞으로 지나가는 지구공. 그 앞에 그거 있어. 더 있어. 저거 봐봐. 그 앞에? 그 앞에? 그 앞에 벤틀리. 성공한 탁실장 앞을 지나가는 지구공 앞에 벤틀리. 마침 벤틀리 차주분이 지인분이었습니다. 바로 관이빠 오영관 대표의 견적신으로부터 차를 구입한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벤틀리 오너분이 이 차 예쁘다고 하셨어 방금. 어때요? 예쁜데? 그죠? 안에는. 괜찮죠? 현대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는 좀 조금 좋다. 앞이? 앞이? 앞이 지금 호불호가 제일 많이 갈려요. 앞이! 반해봐요. 근데 뒷부분 어때요? 뒷부분 한번 봐보세요. 진짜 벤틀리 오너분이 뒷부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차가 너무 작다고요? 작아. 근데 작아 보이는 거야. 왜냐면 다 끝에 라인을 치켜세지 않고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좀 모아놔가지고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기존 그랜저보다 휠베이스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도 기존 그랜저보다 훨씬 예쁜데? 그러면 벤틀리가 예뻐요? 이게 예뻐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랜저 치고 굉장히 굉장히 예,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죠? 시트 색깔. 시트 색깔 너무 예뻐. 이거 니 거랑 똑같아. 니 거는. 앞이 좀 그래요? 썰레타 잘 나왔던데. 그랜저 앞모습에 마른 모가 굉장히 많죠? 카레클린트 청담점에 들어온 새로운 조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레클린트 청담점에 루이스 폴센 새로운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바로 파테라라는 조명인데요. 루이스 폴센의 모든 조명은 광원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 여기서 보인다. 보이는구나. 아무튼 굉장히 예쁜 이 파테라 조명은 카레클린트 원형 웨이브 테이블이랑 같이 DP가 되어 있는데요.
있게 부엌 공간을 꾸미면 정말 예쁩니다. 루이스 폴 시엔을 카레클린트에서 구입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청담정으로 구경하러 오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일을 끝내고 오후에는 특별한 장소에 초대받아서 탁 대표와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했고요, 탁 대표는 상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타시죠. 그래. 네. 뭐 그래? 아, 대표님 드론 꾸겨줘. 아니 뭐야 이게. 어, 드론 나에게. 아, 오늘은 그 탁 대표님을 모시고 일정을 한번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어때? 아니 이거 헤드 쿠션 진짜 좋다. 헤드 쿠션? 어, 너무 쿠션한데. 아, 헤드 쿠션이 있네? 어, 되게 쿠션해. 우와. 좀 갖고 가야겠다 집에. 뜰 수 있어. 사장님. 배트맨. 배트맨 사장님. 배트 안 매면 어떻게 돼? 아이, 빨리 빨리 매. 말 들어. 뒷자리 승차감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어? 그래, 사장님이니까 이거 해줄게.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넓네. 넓지. 아, 넓고 무슨 우장 이거 뒷좌석 뒤로 제껴지는 거 안 돼? 아, 그게 안 돼. 이거 리클라이닝처럼 이거 앞으로 약간 나오면서 제껴주면 좋겠다. 그치, 그래도 되지. 1베스가 워낙 넓으니까. 어때? 생전 못 느껴보던 경험이지? 어? 그러게. 보긴 봤지. 이게 실제로 그 임원들처로 많이 쓰이겠지? 근데 그 오너 드리븐으로 쓰이지, 이렇게 쇼퍼 드리븐으로 쓰일 확률은 많이 없지 사실상. 어때? 일단 되게 넓은데 근데 궁금한 게 이 인테리어 컬러 두 톤이 뭔가 약간 메인이야? 이번 뒤? 이번에 그 메인으로 내세우는 컬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넓은데 밝잖아.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 되는 거야. 아, 그치. 어두운 거보다 밝으면 훨씬 더 그치, 아무래도. 밤엔 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밤에도 분위기 좋아. 밤에는 여기는 요게 빛으로 들어오거든? 그 느낌도 되게 예쁘더라고. 아니 다리가 짧은 거야? 아니면은 공간이 진짜 다리 엄청 구부리고 있어 지금. 공간이 진짜 넓은 거야? 뭐야?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아, 여기 다 있구나 기능이. 뭐가? 거기서 뭐 할 수 있어? USB 오, 있네? 충전 12V. 아니 그럼 실제로 이 그랜저 이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네 여기서. 실제로 이 그랜저라는 차가 그 쇼퍼 다는 거네. 쇼퍼 드리븐을 염두를 하고 만든 거네. 그치. 여기서 이제 다 라디오 볼륨 조절하고 다 되네요. 모드. 그 그랜저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그랜저를 약간 럭셔리하게 타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2500cc 가솔린 4기통 엔진보다는 V6 3.3 가솔린 엔진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 6기통 엔진은 그만큼 조용하고 부드럽고 맞아. 밟았을 때 느낌도 좋고 하니까. 아, 근데 실제로 탁 실장님은 부모님한테 그랜저 하나 사드렸잖아. 그렇죠. 그랜저 뭐 사드렸죠? 전. 그러니까 HG. 맞아, HG. HG 하이브리드 사드리지 않았어? 맞아, HG 하이브리드 사드렸는데. 괜찮아, 만족하죠? 선생님 만족하셔. 승차감도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그냥 나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디자인을 안 봤으니까, 난 디자인을 보다 보니까, 아, 좀 기다렸다 사드릴걸. 그런 후회가 좀 약간 있지. 근데 HG 그랜저만 해도 승차감이 굉장히 소프트한 편이야. IG로 바뀌면서 승차감이 되게 딱딱해졌어. 아, 그래? 그래서 난 처음에 이 그랜저가 나왔을 때 휠베이스가 늘어났거든? 휠베이스가 늘어난 버전과 안 늘어난 버전이 동시에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그랜저가 휠베이스가 이번에 다 늘어났어. 아니 지금 이게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조합인데 저는 오히려 고급스러움을 생각한다면 6기통도 좋지만 이거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고급스러움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고. 그렇지. 아주 그냥 그렇게 잘한다? 그게 이제 고급차의 이제 어떤 필수 요소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엔진이 돌아가는 상황이 하이브리드가 점점 더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신호대기를 할 때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은 굉장히 숨을 오래 참고 있어요. 엔진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끄고 있어요.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생각보다 엔진이 안 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용함과 진동 없는 부드러움의 총 평균 값을 내보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가 V6를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많이 전동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랜저에서 이 고급스러움을 원한다면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정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비가 일단은 제가 주행을 이제 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연비가 좀 막 타면 13에서 잘 타면 16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랜저 정도의 차를 타면서 연비가 10km대 초중반을 꾸준하게 막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차 조금 높아진 차값을 충분히 연료비로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랜저를 산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만약에 그랜저를 산다면 19인치 휠 말고 18인치 휠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유럽 지향성으로 약간 단단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 1인치 차이가 주는 그 승차감 차이가 크거든요. 타이어가 좀 더 두꺼운 19인치 휠 말고 18인치 휠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은색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최적의 그랜저, 만약에 내가 그랜저를 산다 하면 검은색. 왜냐? 저는 그 프론트 디자인의 은빛 몰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이브리드 지금도 정말 조용해. 엔진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치? 18인치 휠 딱 요렇게. 그리고 인테리어는 요거 딱 요거. 인테리어는 딱 요거.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 사항을 꼭 차량 구입 전에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요 잘한다 선생님. 잘한다. 뭐해? 사장님 뭐해? 아니 너 너무 잘해서 사진 찍고 있었어. 사장님. 아유 야야야. 그럼 안 돼. 아 안 돼. 밖에서 보고만 있을 때보다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만족감이 훨씬 커지네. 야 밖에서 이 차를 볼 때보다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만족스럽다 이거. 이제 그 외관상 디자인으로만 이제 만족감을 느낄 때 하고 직접 완전 시승이잖아 시승. 그렇지. 이거를 운행을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어떤 안에 어떤 안락함이나 고급스러움이나 편의시설 같은 게 그것 때문에 만족감이 훨씬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밖에 나갔을 때 다시 보면 더 이뻐 보일 것 같아. 안을 한번 경험해 보면은 되게 맞지? 좋은 차다라는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생기면서 맞아. 되게 모습도 예뻐 보일 것 같아. 근데 이 주행 질감은 어때? 주행 질감?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좀 무게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깔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런 그래서 느낌인데. 이 단단한 게 결코 불쾌하진 않은데 오히려 안정감 있어. 아 그치. 근데 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더라. 나는 안정감 좀 없어도 되니까 한없이 그냥 늘어졌으면 좋겠거든. 근데 너무 부드러운 차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땅에서 좀 떠 있는 느낌 나는 거 그런 거 있지. 그치. 근데 이거는 부드러운데 뭔가 바다가 살짝 긁으면서 가는 그 느낌이 있는 게 난 이게 되게 딱 좋은 것 같아. 이 정도가. 형 옛날에 미니 탈 때도 미니는 완전 긁고 다녔지. 승차감 완전 단단한데도 엄청 만족하고 탔잖아. 아 근데 우리 지금 어디야? 사장님 길 안내 좀 해줘. 아니 내비게이션 이거 좋은 차 타고 내비도 안 틀고 뭐 하는 거야. 와 여기 진짜 넓었구나. 진짜 넓었네. 등받이 기울기도 나쁘지 않은데? 성공의 상징. 가자 안기사. 탁 대표와 함께 찾은 공간은 누러스 아틀리에라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번에 출시한 카레클린트 안마의자를 함께 개발한 곳인데요. 성수동에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여기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저희 쇼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저희 안마의자를 다양한 모델들의 안마의자를 체험을 해보시고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엽 전무님이 현대차 디자인은 연남동 맛집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서 연남동에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서울이란 도시가 밤에 달리면 참 예뻐요. 진짜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게 느껴지는데 미세먼지만 없으면 그 그랜저가 서울 도시를 어떻게 꾸며줄 것이냐 그런 생각이 실제로 디자이너와 토크를 하고 난 뒤라서 그런지 되게 뭐랄까 좀 와닿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되게 포근한 분위기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일주일간 타면서 느낀 점은 이제 더 이상 V6 엔진이 플래그십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선 연비 차이가 기가 막히죠. 9.6 대 15.2, 1.5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세금 차이도 무시 못하고요. 가장 제가 크게 느꼈던 건 바로 조용함과 아늑함의 총량 비교입니다. 결국 최신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일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엔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총량적으로 뭐가 더 조용하고 아늑했냐 생각해 본다면 가솔린 엔진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인 거죠. 실제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할 때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가격은 동일 옵션으로 봤을 때 140만원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연료비로 충분히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번에 그랜저를 사신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안우준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색을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